지난달 9일 교내 시위 도중에 부상을 입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 군이 입원한 지 29일 만인 오늘 27일 만인 오늘 새벽 2시 5분에 숨졌습니다. 지난달 9일부터 이한열 군을 치료해온 세브란스 병원 측은 이 군이 최근 폐렴 등 합병 증세를 보인 데다 어젯밤 12시쯤부터 혈압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심장 정지 상태로 들어가서 긴급 심폐소생 시술을 시도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. 이 군의 주치의인 신경외과 정상섭 교수는 이 군의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 정지이며 중간 사인은 폐렴, 그리고 최초 사인은 뇌손상이라고 말하고 임종 순간까지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이 군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 오전 이 군의 아버지 이병섭 씨와 연세대 학생회장 우상호 군, 그리고 지도교수인 이완소 교수 등이 입회한 가운데 서울대 이정빈 교수의 집도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. 부검을 지휘한 서울지방검찰청 유성수 검사는 이 군의 뇌 속에서 가로세로 1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 두 개를 찾아냈으며 이물질이 이 군 사망의 최초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유 검사는 또 금속성 이물질이 최루탄 파편으로 추정되긴 하나 자세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뢰에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경찰은 부검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했던 경찰 병력을 부검이 무사히 끝남에 따라 낮 12시 반에 모두 철수시켰습니다. 이 군의 빈소인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과 분향소인 학생회관에서는 연세대 학생과 가족들이 조문객을 맡고 있으며 오늘 오전에는 김영삼 민주당 총재와 김대중 민추협 공동의장이 이 군의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이 군의 아버지 이병섭 씨를 만나 위로했습니다. 연세대학교 일부 학생들은 낮 12시 영안실 옆 광장에서 임시 추도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. 한편 이한열 군 가족과 학생 대표 그리고 학교 측은 오후 5시부터 이 군의 장례 절차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학생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 뉴스 박광훈입니다.